이상으로 입대할 땐 1급, 나올 땐 4급. 에이씨.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효자손님. 근래 효자손님 유튜브를 즐겨보다가 30살에 군대를 입대하면 생기는 일을 보고 제 군생활을 들려드릴 겸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먼저 군입대를 하기 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다고 자부해 왔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 신경도 좋고 어느 한곳 아프지 않게 생활을 해왔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왼쪽 고환에 통증이 온 겁니다. 정말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환에 극심한 통증이 이어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는 대학병원에 입원 후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 3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좌측 고환에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그 통증은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사라지게 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살에 신체 등급 1급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고 2등병 말쯤부터 갑자기 고환의 통증이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입대 전에는 통증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대 전에는 아프긴 했지만, 그게 이제 빈도가 두세 달에 한 번이라면, 입대하고 나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 빈도가 늘어난 거지. 조금 덜 아픈 날은 참고 일과에 참여를 하였고, 너무 아픈 날은 보고를 하였지만, 외진을 미리 신청해 놓지 않는 한, 국군 양주병원에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 그냥 침상에 매트리스를 깔고 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포대장님, 행보관님, 분대장한테 허락을 맡았다 하더라도 일과 시간에 침상에 나자빠져 있는 2등병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을 터. 수많은 눈치와 욕을 먹어가며 군생활을 이어가던 중 대대 작은 훈련 일정이 있었고 아침밥을 먹고 대대로 이동 중 고환 통증과 함께 미열 급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고환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아침에 먹은 밥을 전부 개어냈고 대대에 있던 의무실을 분대장과 함께 갔습니다. 의무실로 가서 의무관에게 팬티를 까고 고환을 보여주니 정말 왼쪽 고환이 팅팅 부어 짝불알이 되어 있었고 의무관은 입실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장 외진을 갈 수가 없고 정해진 요일에만 갈 수가 있기에 그때까지 입실에 있다가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입실 후 훈련을 마친 선임들이 제 짐을 싸서 대대 의무실에 가져다 주면서도 훈련 빠지니까 좋냐? 라는 안 입고 온 식으로 말을 하였고, 속으로는 이거 아파도 허락을 맡고 아파야 되나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여러 가지 심정에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눈치까지 보이니까 멘탈적으로 너무 힘든 거지. 그 이후 저는 국군 양주병원에 외진을 가게 되었고,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는 좌측 고환이 돌아가 혈액 공급이 안 돼. 고환이 썩어서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었고, 고환이 아팠다, 안 아팠다 했던 건 꼬였다, 풀렸다를 반복되면서 통증이 발생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고환 그쪽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였다, 이렇게 풀렸다. 약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봐요? 어떤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고환이 돌아가면 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서 고환이 돌아가지 않게끔 자리를 잡아주고 꿰매주는 수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었지만 저는 이미 고환의 통증이 지속된 지 며칠이 지나 있었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서 왼쪽 고환 절제 수술과 오른쪽 고환도 돌아갈 것을 방지하여 자리를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야,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한 일인가 좀 생각을 했는데 유도했던 김민수 선수인가? 그분도 고환 하나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군의 가는 겁먹지 말라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고,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엔 아무 지장도 없으며, 찝찝하면 민간 병원 가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그러기엔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죽기야 하겠냐 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군의 가에게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환 하나 절제 수술인 거지. 그날 저녁, 바로 수술이 진행됐고, 저는 군대에서 좌측 고환을 잃게 되었습니다. 웃지 마.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고, 약두 달가량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고, 군의관에게 수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하게 되면서, 혹시 의병 전역하는 건가 하고, 내심 기대하며,
아니 이제 의병 전역 그치 뭐 일단은 이름 벌어졌고 의병 전역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몸이 이런데 이거 군생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진 기대하며 군의관님께 신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원래는 이게 5급으로 의병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유명 연예인의 발치 사건 이후 신체 등급 기준이 강화되어 4급으로 떨어졌다고 하며 입대한 이상 만기 전역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건 진짜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 뭐 4급, 5급, 6급을 떠나서 이 정도면 바로 전역시켜줘야 되고 국가유공자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본인 일이라고 생각해봐. 나 갑자기 두 개 있다 하나야? 나 무너져. 나 생활 못해. 멘탈 나간다. 나 진짜 이거 내 일이라고 하니까 마음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활동적이고 성격이 밝은 저는 고안 하나 잃은 일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태어난 후 복귀하였지만 아 그래도 제보자가 약간 긍정 마인드를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대에선 포대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선임과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는 선임, 수술한 부위에 약을 발라주겠다던 선임 등 야 이거 수술한 부위에 약을 발라주겠다는 ᄉ들은 뭐하는 들이자 각자의 방식대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정말 꾀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포병에서 FDC 그러니까 사격 지휘소로 주특기가 바뀌며 남은 군 생활을 정말 편히 하였지만 포대장님이 바뀌고 분대장을 달면서 전역 2주 전에 대대 완고로 유격을 뛰게 되었고 유격 행군도 다 뛰어야만 했습니다. 나였으면 포대장님한테 찾아가서 포대장님 제가 한쪽으로는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난 진지하게 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대장님이 야야 뭐 말도 안 돼 뛰어! 하극상 갔다 진짜 하극상 가야 돼! 난 이 제보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남자로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년에 재수가 좀 없었다 생각이 들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그냥 분대원들과 함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점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제보자가 그래도 긍정적이야. 아 나 진짜 배우고 싶구나.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자세. 나 이분 성공할 거라고 생각. 진짜 나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당시 양주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 훈련소 동기놈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실려오기도 했고 다른 군인분은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 고갱이에 손을 찍히는 사고 모형 포탄에 발이 찌이는 사고 등등 정말 많이 다쳐서 오게 되는데 부디 이걸 보고 있는 현역분들은 늘 긴장하면서 군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다치기라도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아픈 거 참아가며 눈치 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며 군생활 중이신 자랑스러운 국군장면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남은 군생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입대할 땐 1급, 나올 땐 4급. 에이씨! 지금은 또 나름 또 제보자분께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한테 또 이렇게 사연도 재밌게 보내주셨고 건강하게 앞으로의 인생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